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총 1,384명의 교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표창 분야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6개 부문입니다. 임 교육감은 축사에서 자율과 책임의 바탕 위에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이 서식은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기간제 교원 임용, 물품선정위원회 등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목록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관련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출력되어 반복적 행정 업무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교육공동체를 상징하는 색으로의 나무 식수 행사와 신규 교사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 기념석 제막,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교육 3주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에서는 임 교육감과 신규 교사 24명의 현장 공감 톡톡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사회 초년생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